네, 용터뷰 모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김현건 의원이십니다. 오랜만에 모셨어요. 김현건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번 그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예. 농민을 대표해서 그렇죠. 국회에서 농민을 대표할 만한 국회의원은 사실 김현건 의원님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그렇죠. 네. 예. 그동안 또 그래서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도 많이 또 노력을 해오셨는데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만 더 있어도 한 10명 정도만 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20대 국회에서 제가 4년 동안 농해수위를 계속했는데 네네. 실제 농해수위 안에서도 농사를 직접 짓는 국회의원은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 문제를 제기를 해도 네. 여든 야든 네. 이렇게 뭘 얘기를 하면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장단을 맞추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는 알아야죠. 거고. 알아야죠. 그러니까 현실감 있게 예. 그 얘기를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농해수위 안에서도 농민이 없으니까 네.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21대에는 예. 보다 많은 그 농민 출신, 어민 출신 국회의원들이 배출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요. 김영곤 의원님은 21대 국회 도전하시죠? 예. 예. 지역구로 이제 나가시는 거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지역구로 나가야죠. 들리는 소문에는 경북 구미로 택하셨다고. 그렇죠. 구미을. 예. 예. 그 구미가 또 아주 굉장히 주목되는 것이 예.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단체장이 나온 곳. 그렇죠. 네. 그 예. 시장님 성함이? 장세용. 장세용 시장님. 예. 그래, 구미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시고, 그래서 하여간 그 박정희 고향이다 보니까 또 예. 이 박정희 지지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충돌을 빚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자, 구미. 근데 구미에서 어떻게 민주당 단체장이 당선될 수가 있었는지,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놀랄 만한 일이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구미 갑하고 을하고 둘 다 그 자유한국당의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 됐죠. 네네네. 그 단체장을 뺏긴 책임을 물어가지고. 예예예.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구미 시민들이 민주당을 택한 이유는 네. 구미 경제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구미는 박정희 때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조성한 공단으로서 굉장히 잘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구미 공단이 이제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가고 또 수도권으로 떠나가고 이러면서 공단 전체적으로 위기가 닥치니까 시민들이 변화를 택한 거죠. 네. 네. 그래요. 근데 물론 사실 저, 그 자유한국당 네. 지방정부를 심판한 것인데 네. 구미 시민들이. 근데 왜 구미뿐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 그 질문에 그 정답은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미가 뭐 사실 뭐 구미만 못했어요. 딴 데도 그렇죠. 다 못했는데. 구미라는 도시가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구미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흔히 또 보수의 성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고향이니까. 예. 예. 그런데 구미는 경북의 다른 지역과 다르게 유입된 인구가 많아요. 아, 외부 유입된 인구. 외부에서 유입된. 오, 예. 그러니까 대체로 농촌 지역은 그 토박이 인구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변화를 잘 택하지 않죠. 근데 구미는 구미 전체 인구의 한 90% 정도가 실제로 외지인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예. 그 얼마든지 정치적인 변화를 택할 수 있는 조건이 내부적으로 되죠. 그래서 구미를 택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경북 지역 중에 고령화되고 토착민들이 많은 곳은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도전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구미 같은 그 산업화된 도시가 또 할 일이 많고.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미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공천을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유일한 구미을 후보. 처음부터 예. 혼자였고 이제 공천을 받았고 경선 후보 없이. 경선 없이. 네.
자유한국당도 공천이 끝났고. 네네네. 그 자유한국당 후보는 누굽니까? 미래통합당. 아, 미래통합당, 미통당은 금호공대 전 총장을 하셨던 김영식이라는 분이에요. 김영식. 예. 그러니까 이게 전략공천으로 내려와가지고 네. 지금 지역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아, 그래요? 예. 어, 어떤 식으로 어수선합니까? 뭐, 구미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도 제가 재작년에 내려갔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일찍 가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나 그리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쭉 해왔는데, 네. 이분은 뭐 지금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분이 오셨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정치 신인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근데, 예. 예. 아무리 상대가 정치 신인이라도 네. 민주당에게 있어서 경상북도 출마는 굉장히 큰 뭐랄까요 리스크를 지고 하는 것이다라는 게 서울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어. 지금도 정당 지지도를 조사를 하면 우리가 그 미래통합당 정당 지지율에 국민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예, 한 몇 퍼센트 정도? 우리가 한 25%. 어, 그래요? 예. 네. 예. 그 미래통합당이 한 50%. 이렇게 나오죠. 구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미갑과 예. 구미을, 예. 두 선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미을의 그 유권자들이 구미갑보다 젊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예. 지지할 그 어떤,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건지. 비슷해요. 역대 비슷해요. 선거를 분석하면, 그, 투표 결과는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구미갑은 도심이면서 네. 도심에서 고령화된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도심이다 보니까 네네. 그 토착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죠. 네. 그런데 구미을은 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단 지역이 많고 네. 또 변방의 상당 부분이 농촌 지역이에요. 아. 그러니까 농촌에 고령화된 인구가 많고 네. 공단에는 젊은 사람이 많고 이렇게. 네.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개표를 해보면 갑하고 을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자 경상북도 지역이고 지금 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온 상황이었는데요. 예. 구미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구미가 오늘 이제 56번째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잘 막아내고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대구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구미가 초기에는 예. 대구에서 일이 크게 터졌을 때 네. 구미를 굉장히 염려했어요. 아 왜요? 왜냐 그러면 대구에서 구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한 5만 명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주로 구미에는 예. 그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단이 있으니까 네.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리고 구미 상권에서 일하는 분들도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한 5만 명이 매일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신천지가 구미에 많아요. 아 그래요? 구미에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보니까. 아 그래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네. 잘못하면 구미도 경산처럼 번지는 게 아닌가. 경산이 심각해요 지금. 경산이 심각해요. 예. 경산은 구미 대구하고 바로 붙어 있는 데다가 네. 경산이 또 대학이 많은 도시잖아요. 세상에 대구대학교가 경산에 있더라고요. 예. 네. 대구 영남대학교도. 영남대학교도. 예, 네. 그래요. 아이고, 참, 그래서 구미가 상당히 걱정이 됐는데 예. 그래도 지금 주춤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잘 관리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 뭐 직접 증상을 앓는다든지 그러니까 뭐 확진자 예. 이 증상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중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 아주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구미 공단 같은 경우는 어떤지 구미 지역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떠한지 초기에 이제 구미 삼성전자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나와서 라인을 전체적으로 세웠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휴대폰 라인 중에 일부는 그 베트남으로 옮겨서 생산하고 있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구미의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구미에 지금 전기 전자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중국에 이제 협력 업체가 있거나 네. 직접 투자해놓은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품이 오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도 많이 있고. 네. 전체적으로 기업도 중소기업들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또 지금 그 뭡니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뭐 학원 뭐 이 교습소 뭐 당구장 그리고 예식장 뭐 이런 쪽 식당뿐만 아니라 이런 손님들이 안 오니까. 그래, 손님들이 그렇죠. 안 오니까. 예. 예. 그리고 식당도 문 열어놓는데 가보면 실제로 과거에는 종업원들을 둬가지고 운영하던 식당도 지금 종업원들은 아무도 안 나오고 네. 주인만 하거든요. 주인 나와서 겨우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네. 그런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또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예. 당내 일부 단체장이라든지 예. 또 정치인들이 재난 기본소득을 예. 지급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네. 100만 원, 또 이재명 도지사 역시 경기도지사 네. 역시 100만 원을 얘기하고 있고 이 한시적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를 현금으로 주면은 예금할 수가 있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안 쓰면은 그거는 더 이상 네. 쓸모가 없는 그런 지역 화폐 그러니까 시효를 둬서 소멸되는 방식으로 예, 그렇죠. 쿠폰 형태로 지급하자 이거죠. 네네,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에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취지는 네. 매우 공감을 해요. 네네네. 공감을 하는데 예. 당장 현실적으로 도입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요.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지급하면은 한 51조 든다고 그렇죠. 얘기하던데.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51조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게 어려운 이유는 당장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결코 이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표. 말이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아니 그래도 그 사람들 뭐 저기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는 일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예. 지금 피마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예결위에서도 얘기했던 게 지금 이제 중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네. 5월달에 네. 소득세 내는 거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소득세를 보통 보면 이제 전년도 소득세를 5월달에 신고하는 그렇죠. 건데 작년에 장사 잘 됐는데 예. 올해 장사 망친 분들한테 그렇죠. 작년 심각하죠. 장사했던 걸 가지고 원래 저금 그 저축해놨다가 내는 거 아니거든요. 네. 원래 장사해가지고 그 돈 갖고 내는 건데 글쎄 말입니다. 지금 2월, 3월, 4월까지 계속 장사는 다 헛방치기 생겼고 그래서 소득세 감면 내지 유예 조치를 해달라라고 이제 그 정부에 요청을 했고 네. 어제 이제 그 논의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부가 이렇게 휴업을 그 명령했거나 네. 학원 같은 경우는 휴업을 명령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중에 정부가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곳들이 있어요. 네네. 모이지 말라. 예, 예. 이런 뭐 교회 같은데. 예, 예, 예. 그 뭐 교회는 당장 뭐 돈 안 들어간다고 뭐 문 닫을 곳은 아니니까. 아니, 근데 교회 중에도 저 월세 냈는데 많습니다. 벙커원 교회라는 곳 포함해서. 예. 그래서 이용을 자제한 그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는 네.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핀셋 지원을 해야 된다. 핀셋 지원을. 예. 예. 그리고 실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예. 그렇긴 한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현실적인 방법이긴 예. 한데 이게 지금 경기가 너무 침체돼가지고 예.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그야말로 예. 그 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예.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저런 핀셋 지원보다는 아예 한 원포인트로 그렇게 기본소득을 재난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네. 또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그 과연 적절한가 이걸 좀 사전에 실험도 한번 해보고요. 언젠가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야 되죠. 네. 궁극적으로는 가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취지와 방향도 옳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실제 제가 예결위원을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게 어떤 형태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는 또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네. 논의를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충분하게 의의가 있지만 네. 당장 선거를 앞두고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좀 의원님하고 견해가 좀 다르네요. 아니 그게 지금 예. 저기 뭐 무슨 저쪽에서 뭐라 하든 간에 예. 국민을 위해서는 예. 좀 아주 선제적이고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네. 법령에 관한 정비도 좀 필요해요. 법령 정비도. 예. 아, 지금의 어떤 법령 구조로는 예. 이게 기본소득이 쉽지 않다. 게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또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예, 예. 하도록 하고. 자, 의원님이 또 이제 그 농민 국회의원이면서 예. 또 아울러 전염병이나 방역 문제에 있어서도 예. 무관하지 않습니다. 농민 대표 국회의원이라면. 제가 사실 국회에서 예. 가장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방역 체계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축 질병이나 예. 사람 질병이나 네. 기본적인 흐름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우리 김영건 의원께서 국가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예.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그동안 많이 추진해 오셨어요. 그렇죠. 예. 어떤 것들을 추진해 오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실제 국회에서 우리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예. AI 네. 지금 겨울 다 지나가지만 원래 AI 발병했다는 소식 못 들었죠. 그러네요. 작년에도 한 건도 안 터졌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잘 알려지지가 예. 않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는 네. 그때 한 해에 묻은 닭 숫자가 3,600만 마리를 묻었어요. 3,600만 마리. 네. 어마어마한 양의 그 닭이나 오리들을 살처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뭐 저기 이명박 네. 정권 때는 구제역 때문에. 그때는 또 구제역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를 못 먹는다는 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고 눈에 띄게 이제 개선된 분야가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 체계를 정립하고 안 터지도록 만들었다는 거.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죠. 네. 네. 그렇군요. 그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방역 정책 국이라는 국을 신설하고 이 부분을 통과를 할 수 있는 컨트롤 데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언제 그랬어요? 그게 김부겸 장관님 계실 때 같이 행정안전부 장관 계실 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예, 문재인 예. 정권 들어서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고 나서 예. 방역 정책국이라는 국은 처음 생긴 거였어요. 그전에는 그런 국이 없었어요. 어허. 미군정 때는 예. 미군정에 그런 국이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에는 그게 없었고 예. 왜 이 국이 중요하냐 그러면 예. 그래도 정부 부처의 국 단위로 그런 조직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해요. 아무래도. 예. 예. 우리가 한번 방역을 하고 이번에 이 코로나19도 이 방역의 경험이 축적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방역을 우리가 고생도 많이 합니다만 전 세계로부터 지금 칭찬받는 것도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더 정비하고 경험을 개선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가의 시스템을 계속 수준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축 방역에 관해서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올 때까지 네. 그런 국가 조직으로서 항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거죠. 아,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네. 방역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그렇죠. 컨트롤 가축. 타워를 네. 네, 만들었다 이런 말씀인데 자, 그래요. 그래서 예. 세계가 지금 찬사를 아끼잖아요. 예. 대한민국 방역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예. 곳은 저 있잖아요. 미통당. 미래통합당하고 조선일보 등 썩어빠진 예. 언론들밖에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 어떻게 대한민국 방역 세계적으로 박수받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에서는 욕하냐고. 예. 그러니까 오늘 뉴스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네. 이란의 어제 하루 사망자가 예. 우리나라 누적 사망자 숫자와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하루 사망자가. 세상에.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예. 미국 못 들어오게 하겠지만은 한국은 아니다. 예. 한국은 지금 방역이 잘 돼 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유럽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번지는 것 같던데요. 네. 이게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단호하고 예. 신속하고 예. 예. 선제적으로 이렇게 방역하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뭐 코로나 19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얼마든지 또 예. 생겨날 것이고 또 그때 가면은 백신 없다, 치료제 없다 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걸 좀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은 혹시 의원님 강구하신 게 없습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대응했던 경험을 좀 복기를 하면서 들여다보면요. 네네. 31번 환자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잘 관리됐어요. 네네네. 근데 31번 환자가 대구에서 신천지 그렇게 하면서 이게 확 번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곧바로 중대본이 대구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중대본이 대구로 옮겨서 이걸 관리를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질본은, 질병관리본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검사를 해내고 확진을 하고 이 시스템은 잘 되어 있어요. 네. 처음에는 우리가 6천 명 내지 7천 명을 하루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1만 명 이상을 검사한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죠. 네. 진단키트도 빠른 속도로 개발해냈고 이런 것을 보면 질본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해요. 네. 그런데 질본이 최전선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할 때 중대본이 국가의 다른 종합적인 역량들을 결집해서 질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중대본이 일을 하면서도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냐면 네. 확진은 빠르게 해놨는데 네. 이 확진된 사람들을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료 인력들을 동원하고 하는 이 시스템의 가동이 생각만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구에 확진된 뒤에 입원 치료 대기자가 확진을 하면 입원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입원 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가 격리하고 있고 입원을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2천 명까지 넘어섰단 말이에요. 여기서 적체가 일어난 거죠. 아. 그러니까 질본이 아무리 빨리 움직여서 확진을 해내도 환자들을 분리를 해내도 이것을 국가의 나머지 자원들 의료 자원 나머지 이렇게 병상 뭐 이런 다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로 터지니까 그 기능이 늦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감염병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병했을 때 의료 체계를 얼마나 기민하고 신속하게 동원해서 이 대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긴급 의료 동원 체계를 좀 더 조밀하고 이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만들면 네. 일반 병하고 달려서 네. 음압병원이라든가 네. 이런 거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네. 이 부분이 예. 공공의료시설이나 공공의료인력이나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부족한 상황이더라라는 네.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진단하는 것도 네, 네. 지금 다 검체를 이동해서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검체 이동이 아니라 우리는 IT 기술이 충분히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 검사하는 가래.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사람 몸에 있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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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검체. 검체. 예, 예. 검체를 지금 직접 채취해서 이 검사실까지 이동을 시켜서 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검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네.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원격이 필요하냐면 네. 짧은 시간에 많은 대상자들이 생기면 의료 인력이 현장으로 다 이동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면 그것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그 원격 의료 시스템 하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진단받는 이런 개념인데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그 아니죠.
감염병에 관해서는 네. 그리고 지금은 예. 실제 영상이 아주 정확하게 다 전달되거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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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당장 이걸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됩니다. 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걸로 어떻게 검체를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현장에서 네. 그 검체에 대한 것을 영, 네. 그걸 현미경으로 하면 되거든요. 아, 그렇게 네. 영상으로. 현미경을 해서 네. 그대로 보내주는 거죠. 우리가 네. 메르스 때는 네. 메르스 때는 환자의 의료 정보를 넣어도 아무런 정보가 안 떴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네. 환자의 정보를 넣으면 네. 이 환자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해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가가 다 뜨거든요. 네, 네. 이게 감염병 예방 하는 데는 우리가 메르스 때보다도 코로나19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한 거죠. 네, 네, 네. 이런 부분 우리가 과학적 의료 체계를 네. 좀 더 정보화하고 네. 그리고 의료 인력이라는 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감염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 네. 그 의료 인력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이 시스템을 빠르게 가동시켜내는가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원격 진료 시스템을 또 구축하면 네. 삼성만 좋은 게 아닌가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병원에 해당되는 분야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의료에서 그 원격이 적용되고 있는 거는 군 의료거든요. 네네네. 군 의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고가 터졌는데 그 자리에 다 모든 의료 인력들이 지원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군 의료에서 원격이 적용되듯이 국가 재난에 해당되는 감염병에 이 부분들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담처럼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 그 의원님께서는 이제 소도 네. 키우셨고 네. 또 그래서 광우병에 대해서도 네. 아주 뭐 전문가시죠 한마디로. 그런데 네.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기어온 지 이제 10년이 네. 됐습니다. 인간 광우병 염려 마라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네. 또 이명박 정권과 조선일보가 힘줘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뭐 정말 그때 우리 시민들이 광장에서 막 촛불 들고 거리를 가득 메우고 그렇게 해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강도 높게 성토했는데 그 괜히 그 기우였습니까? 아니면은 인간 광우병 이제 우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수상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것인지 의원님 그 부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자체를 막아내진 못했지만 그렇죠. 뭐 30개월 예, 이하의 30개월 원령.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우병 그 의심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이 30개월 원령 이상에서 많이 나오고 네. 또 이제 특정 부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부위들의 수입을 제한했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그래도 상당한 성과다. 네.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시민들이 싸운 성과로 예. 우리가 국민들의 위험에 예. 일정 부분은 제거하는데 네. 성공을 했다라는 네, 네.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MB 정권이 예. 그런 약속했지만 예. 어떻게 믿냐 저 사람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에서도 네. 한국의 대응 체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밀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육류 관리하는 시스템도 생각보다 허점이 많거든요. 그렇죠. 전수조사를 안 하잖아요. 예, 전수조사 안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그 광우병 유사 증세 그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광우병 유사 증세 네, 그렇죠, 환자가 그렇죠. 급격히 늘고 있다. 예, 인간 광우병 유사 증세 환자죠. 어, 그러면 이건 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제가 오늘 표는 안 가지고 왔지만 네. 그 당시에 비해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형태로 그 유사 증세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광우병 환자가 아직 확진된 거는 없고 확진은 우리나라는 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예.
확진이라는 거는 네. 이게 이제 광우병 유사 증세라 하더라도 네. 이게 치매인지. 예. 아 그러네. 예. 그 증상이 치매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치매하고 실제로 비슷한 증상. 뇌 뭐 구멍 그렇죠. 예, 구멍 뚫리고 뚫린다고 예.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확진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네. 실제로 뇌를 뚫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망하고 나면 예. 실제 뭐 어느 자식이 이미 어른 돌아가셨는데 네. 그거를 뇌를 해부해갖고 검사하고 이거 동의 안 한단 말이에요. 아, 그 결국 그것도 돌아가신 다음에나 그 예. 시신을 갖고 예예 검사를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어서 검사를 해야 확진을 하는 건데 네. 그걸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예. 인간 광우병 유사 증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예. 그 치료비를 국가가 제공을 해주고 계약을 하는 거죠. 네. 사후에 그 저기 우리 검사하는데 동의해 주면은 예, 예. 뭐 치료비는 그, 우리가 예, 다 되겠다 예. 국가가. 국가가. 예예. 예.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네. 아직은 실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는 지금 대략 몇 명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병원이 정확한 증상 진단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돌아가셔야만 알 수 있다. 굉장히 이 병이 예. 위험하다가 보니까 예. 의사들도 예. 그 분야를 다루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하. 예. 이게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네. 그 의심 증세 유사 환자들이 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네. 위험성이 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저 만약에 21대 국회 가시면은 이와 관련해서 뭐 보완 입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모든 질병은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진단이 중요하죠. 예. 네.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마련하는 것. 아. 그게 일단은 가장 급하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 이야기로 좀 돌아왔어요. 네. 구미의회 이제 출사표를 던지게 되셨는데, 여기는 도시란 말이죠. 예. 예. 그럼 이제 농민 대표는 떼시는 겁니까? 도농복합 지역이에요. 도농복합 지역. 아, 예. 농촌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네요. 예. 면적으로는 농촌 지역이 훨씬 더 넓죠. 아, 그래요. 네. 예. 자, 근데 이제 도시민들도 또 대표하셔야 될 텐데, 만약에 예. 당선되신다면, 예. 이 구미에 을에 사시는 분들, 특히 농촌이 아니라 도시의 영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재작년에 벌써 가서 그동안 했는 일이 꽤 많고요. 구미형 일자리를 설계하고. 구미형 일자리? 예. 그게 뭐예요? 광주형 일자리는 들어보셨죠? 네,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산업화 쭉 하고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그 계급 계층 간의 내부 갈등이 계속 이렇게 생기고 그것을 잘 타협하지 못해서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는 측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현재 이 그 지방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 많은데 지역에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노조나 시민사회나 정치나 이런 부분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구미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2차 전지 분야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공장을 LG화학이 구미에 투자하는 걸로 네. 그 설계를 하고 그것을 작년에 성사시켜서 조인식을 다 하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착공 들어가죠. 네. 예. 알겠습니다. 구미를 위한 예. 그 비전을 갖고 계시네요. 예. 20대 국회에 계시면서 뭐 난 이걸 했다. 네. 나의 성과가 이러하다. 자랑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아까 이제 가축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노력한 거 네.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일 간식제. 과일 간식제. 예. 아, 그래요. 예전에 우석훈 박사가 예. 아, 젊은이들이 과일을 먹기 참 힘든 세상이다. 그렇죠. 예. 과일 간식. 그 누구한테 과일 간식을?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이 이제 소분할 되잖아요. 네네. 가족이 모여서 과일을 깎아 먹고 이런 게 잘 없어진단 말이에요. 저녁이 없는 삶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녀일수록 채소나 과일을 못 먹고. 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키우지 못하면 국가의 보건 비용이 늘어나죠. 그렇죠. 예. 그게 오히려 더 손해거든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간식이라는 제도로 과일을 주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과일이 간식으로 나갑니다. 급식에 과일이 한쪽 있는 게 아니고 네. 간식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과일로 공급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농촌도 좋고 농촌도 좋고 청소년도 좋고 네. 학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2020년 올해부터 네. 우리나라 군대에도 과일 간식이 나갑니다. 아, 군대에도? 예. 예. 대한민국 군인은 어디에 근무하든지 간에 2020년도부터 군대에서 대한민국 농민들이 농사 지은 그 좋은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농정을 또 선진화시키는데 또 애를 많이 쓰셨고요. 예. 자,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비례정당 논의가 활발합니다. 아, 우리 김현권 의원님은 어떻게 비례정당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지 비례연합정당에 오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신지 오늘 전당원 투표하는 날이잖아요. 네네네. 올라오면서 제가 투표했습니다. 찬성. 찬성. 찬성 투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도층 표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민주당 의원도 계시고 그것도 무엇보다도 이게 명분이 없는 일 아니냐 이런 놓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통합당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중도층 표를 잃을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저는 우리 당 지지자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판단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네. 만약에 우리가 21대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하죠. 끔찍하죠. 예. 탄핵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 우리가 국민의 손으로 탄핵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어렵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데 네네네. 네, 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지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고 투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을 네. 믿고 가는 것이다. 네. 우리가 우리 지지자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뭐 비난 여론이 있긴 하더라도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제1당이 되기 놓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인 거죠. 고육지책으로 예.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다. 예, 이해해 주실 예. 것이라고 보고 사실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네. 우리 내부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네. 물론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위성정당의 등장에 대한 우려 그랬을 때 도대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뻔뻔하게 위성정당을 가지고 나오고 또 선관위가 그것을 받아들일 저는 선관위가 굉장히 문제 있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등록한다 하더라도 선관위가 이것의 불법성을 지적을 하고 거부를 했으면 문제가 이렇게 안 번지는 건데. 무슨 말이에요? 그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꼼수 정당인데 예, 예. 이걸 그냥 승인해 줬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질서를 위배하는 건데 네. 정당 정치의 기본을 흔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선관위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꼬였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거법을 개정하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더라도 제도에 있어서 허점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에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깊이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누구 책임이라고 보세요? 그걸. 예? 누구 책임이라고 보세요? 좀 복잡하죠. 네. 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네. 근데 어쨌든 이런 허점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되돌아 봐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판단도
명백히 잘못된 판단을 한 거다. 그 선관위의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의당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이 지금 연합 비례정당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정당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이런 입장에서 불참 의사를 전국위원회 차원에서 당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아예 못을 박았는데 그러면은 이건 사실 연합 비례정당이 구성되기 어려워지는 그런 양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 진보적 소수 정당과 연합하고 연대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분들의 이해까지도 이렇게 수용하고 대변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네. 이것은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 무게중심을 더 강화하고 충분히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1순위지 소수당들과 합종연횡 내지 이렇게 연대를 통해서 항시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은 위험의 상시화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연합비례정당은 그렇고 네. 민주당이 직영하는 비례정당이 옳다 이 말씀입니까? 아이 그렇게까지는 지금 이제 직영하는 비례정당까지 갈 수가 없고요. 아니 애초에 입장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평소에 예. 우리가 이제 내부 논의에서 네. 민주당을 더 강화하고 21대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부분에 더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네네네. 현실적으로 그것보다는 소수 정당들의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들과 연합함으로써 다수를 형성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저는 후자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정의당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할 시점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당원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당원들 중에는 저기 정의당의 그 비협조에 대해서 성토하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당연히 정의당은 또 우려하고 예.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기 일부 조사를 보니까 뭐 상당한 그 존재감을 또 드러냈던데 오마이뉴스 조사에서요. 네.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아니다. 우린 경쟁정당이다. 민주당의 어떤 개혁성, 선명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당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민주당의 개혁성을 바라는 민주당 지지자들 열린민주당 찍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요. 잠시 후 8시에도 손혜원 의원 나와서 네. 또 이야기 나눌 텐데 의원님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보세요? 열린민주당의 승패는 네. 열린민주당이 제시하는 비례 후보 리스트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열린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놓느냐? 어떤 후보를 내놓느냐? 그 거기서 이제 흥망이 갈린다. 흥망이 갈린다. 아, 예. 우리 국민들이 정치 의식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비례 그 연합 정당도 후보를 어느 수준의 후보들 국민들의 눈높이에 그 기대를 만족한 후보들을 내느냐 못 내느냐가 네. 매우 중요할 것이고 네, 네. 어느 정당이 참여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 딱 봤을 때 후보 리스트가 네. 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판단의 요소라고 봅니다. 네. 매우 참신하고 혁신적인 그 후보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민주당에겐 불리하겠네요. 국민들이 찍어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열린우리당에게 많은 의석이 가도 뭐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진 않으신다 이 말씀. 전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정치는 그렇게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거고 네.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치 집단은 늘 그것을 채찍으로 생각을 하고 네. 또 더 성장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성찰할 여지가 있다 이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네.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경계하는 마음. 늘 경계하는 어떤 마음. 어떤 걸 경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당이고, 네. 그리고 다수당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 스스로 늘 그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보이고, 한 방향으로만 치닫는 듯이 보이고, 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경계심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잃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의원님도 생각이 깊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네, 대구 경북에 지금 민주당 주자들 열심히 네. 뛰고 있는데 네. 어떻게 뭐 지금 중앙당은 그렇게 대구 경북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의원님 계속 힘 빠지시겠지만은 어떻게 보세요? 대구 경북 이번 선거 전망. 대구 경북의 민심도 크게 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장 발전과 궤를 달리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약간의 특성이 있을 뿐이고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해 나가는 만큼 대구 경북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네. 많이 성장했잖아요 우리 네. 민주주의가. 네. 네. 그 대구 경북도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변했죠.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이 보인 성과는 대단하거든요. 네. 그게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중앙당이 노력하고 준비했는 것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부족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대구 경북의 민심은 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정확한 민심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의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이 문재인 정부고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네. 현실이 힘들면 그들을 먼저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집권당을 비판하지 않으면 누굴 비판합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건데 그렇지만 사람들 마음 속에는 네. 대구 경북도 변화 발전하고 나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네네. 그 욕구가 미통당에 의해서 충족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분들도. 예, 그분들도. 그럼 결국 그것도 대구 경북에 예. 이 문재인 정부가 뭔가를 해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그런 어떤 그 대구 경북의 그 갈증 나는 부분들을 해갈시켜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표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은 대구 경북은 물론 이분들이 투표의 정당 투표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네. 의식 조사를 해보면 예. 인물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커요.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이끌어줄 네. 인물에 대한 갈증. 예, 예. 그게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 미통당에서도 그런 네. 인물에 대한 것을 못 찾는 거죠. 네. 왜냐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의석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고위원 경선 나가고 꼴찌하잖아요. 대구 경북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리더를 못 찾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민주당 쪽에서 빨리 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이번에도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권주자급 정치인들을 보다 많이 예. 포진을 시키고 그래서 예.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예. 이런 시그널을 많이 줬다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당에 계속 요구하고 했던 게 네. 이번 21대 총선의 전선을 대구 경북에 치자. 네. 대구 경북을 최전선이라고 놓고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포화로 때리자. 그렇게 해서 대구 경북 사람들이 민주당이 미쳤나? 할 정도로 우리가 파격적으로 여기서 싸움을 붙자.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부산 경남 선거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전선이 대구 경북에 쳐지면 네. 다른 데 선거야 뭐 걱정할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진행 과정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경북에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창당 이래 최초의 경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창당은 당연한 거예요. 창당이면 당연한 거. 우리 예. 창당 더불어민주당 창당한 지는 얼마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 그 이전까지 다 포함해서 예, 구미에서 당선이 되면 을에서 당선이 되면 경북에서 20년 만에 민주당 지역구 당선자가 되죠. 그 전에 있었습니까? 20년 전에 네. 그때 이제 민주당 당선자가 예. 그 당시에 꼬마 민주당이라고 해서 네. 호남과 분리된 민주당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호남은 김대중 대통령 당이었고, 그렇죠. 예. 김대중 대통령 당이 아닌 민주당의 의원이 권오월 의원이. 아, 그래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이제 저기 민주자유당 가셨고, 뭐 거기 갔다가 뭐 바른미래당 갔다가 지금 무소속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아, 권오월 씨가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대구 경북도. 해방 이후에는 민주당 당선자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총선에 이제 나서시면서 뭐 공약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일자리 공약이 아주 그렇죠. 많아요. 네. 예. 일자리. 그래서 구미형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뭐 이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던가요? 지역 구민들이. 구미의 화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제입니다. 경제. 예. 네.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리냐. 구미의, 구미가 완전히 공단 도시 아닙니까?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이 있고, 지금 5공단도 부지 조성을 다 해놓고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네. 네. 이 공단을 합치면 공단 평수가 천만 평이 넘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넓은 공단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구미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미의 화두는 경제고, 어떻게 산업을 일으킬 것이냐. 그 분야에 있어서도 구미는 전기 전자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제조업 도시, 상징적인 도시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기억을 되새겨보면 고용 지표가 처음에 굉장히 나빠져갖고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지금 고용 지표는 상당히 개선이 됐죠. 지금 고용률로 보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 지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분야는 어디냐면 40대 일자리예요. 40대 일자리 고용 지표가 잘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40대 일자리야말로 제조업 일자리거든요. 제조업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고 이 제조업 일자리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다른 일자리 1.37개를 부가적으로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를 튼실하게 만들어야 경제가 탄탄해지는 것인데 구미야말로 제조업의 상징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구미를 다시 르네상스, 제조업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네.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가동시키자. 이게 기본 목표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 얘기도 하셨고 뭐 예. 여러 가지 또 공공의 책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예. 권영진 대구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이상해요. 어떤 점에서 이상한지 좀 뭐가 좀 이상해요. 아 그래요? 예. 시저지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정치인으로서 네.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고요. 네. 뭔가 자꾸 좀 이렇게 신천지한테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미적지근하게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상태가 되면은 네. 처음에 이제 이게 이런 거거든요. 예. 가축 방역이나 네. 사람에 대한 질병 체계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는데 네. 가축 방역이 상대적으로 쉽죠. 네. 왜냐 그러면 가축은 매몰 처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가축은 말을 안 듣는 가축은 없어요. 가축 방역을 하는데 네. 닭이 거짓말하고 예. 말 안 듣고 이런 가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방역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는 사실 이게 문제가 번진 것이 네. 이 방역의 기본 매뉴얼을 전혀 안 따른 거란 말이에요. 31번 확진 환자가 문제가 됐던 거는 두 번이나 검체 확보를 시도했는데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만연된 거거든요.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뭡니까?
진실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단이 되고 역학조사가 되고 그래야 그 다음에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게 순서인데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결국 이번 코로나19의 방역은 신천지 사태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문제가 이 만연해질 정도가 되는 게 분명하면은 권영진 시장은 분명하게 태도를 보여야죠. 네네. 그런데 여전히 미적지근하고 처음에 그 뭡니까 보건소 직원이 공무원이 네. 신천지인 것을 뭐 쏘겠잖아요, 그죠? 네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느니 뭐 이딴 소리 했거든요. 네. 아니 방역하는데 방역에 협조하지 않, 종교의 자유는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엉뚱한 얘기라고 있어요. 그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예. 방역의 기본 수칙에 응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네. 종교의 자유를 얘기한다라는 거는 완전히 헛다리 짚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게 봐서 자꾸 뭐 좀 이상한. 알겠습니다. 아이고,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 가장 아주 화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의원님.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치겠다. 아, 이런, 소신과 철학을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하고 싶어요. 통합의 정치. 통합의 정치.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왔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높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지금보다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뭐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성취를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원해야 할 역량과 자원은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목표가 높으면 높고 멀면 멀수록 더 통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가 꺼내는 메시지가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 때 이 메시지가 도달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서로 다르게 다가오겠지만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커져야 그래야 국가의 비전이 커지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도 넓어지고 네. 그래서 전 이제 우리 정치가 보다 통합적이고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 그래요. 저희도 그런 정치를 기대하는데, 워낙에 흙탕물 막 일으키는 자들이 지금 한국 정치의 주류를 네. 또 형성하고 네. 있어서 참 답이 안 보이고요. 대구 경북의 선택이 그래서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예. 예. 우리 김현건 의원님, 4월에는 활짝 웃으시고, 앞으로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더욱 헌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 오늘 용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또 이제 내려가십니까, 구미로? 내려가야죠. 자, 힘차게 또 예. 응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